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인바이오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3807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4일 3시 5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주로 손꼽히죠. 과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슈 때도 역시나 설인바이오하고 일신바이오가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같이 좀 움직였었던 부분이 되겠는데,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다가 동결 건조기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설인바이오는 이제 바이오 재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혜주로 항상 일신바이오가 설인바이오가 손꼽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설인바이오가 상한가 두 번을 포함한 급등이 나왔던 것도 결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미국 모더나의 mRNA 백신 방식에 대한 그 코로나19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위탁 생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움직임을 줬던 부분이고,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죠. 한미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하고 그 모더나나 뭐 이런 관계자하고 백신 관련해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이 조금 이렇게 다른 그런 백신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위탁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그런 이제 물량을 위탁 생산을 충분히 따내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또다시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회사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딱히 지금 이 종목을 실적의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2020년도에 뭐 매출액 650억에 영업이익 45억, 순이익 48억 기록했는데, 뭔가 이 부분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작년 실적도 그렇고 실적 자체나 이런 부분들, 뭐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좀 증가가 됐던 부분들, 꾸준하게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 종목은 실적의 포인트를 두고 설명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위탁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이전과 같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실적보다는 약간은 이슈적인 부분들에 훨씬 더 강한 반응이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다행인 거는 이제 설인바이오와 일신바이오 이 두 종목 중에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상한가 두 번을 기록한 설인바이오가 대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부각됐을 때 일신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설인바이오가 강하게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죠. 한미 정상회담 전에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다가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밖에 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사실 좀 어려운 종목이 되겠고요.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타 그 이상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외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 많은 비중을 실어서 들어올 수는 없죠. 얘네들도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단타, 투신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이상 머물지 않는 그런 이제 단타의 모습인데, 지난 5월 27일 이후로는 그런 단타 매수세나 매도세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고 들어가는 게 없다. 그렇다는 거는 투신은 현재 구간에서 뭔가 단타나 이런 부분들의 큰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나 이런 것들이 아예 씨가 말라 있죠. 5월 27일 이후에는 아예 접근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조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외국인들도 이런 수급들이 뭐 단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이슈 나오면 얼마든지 흐름에 지금 180도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그 이슈가 언제 나올지 사실 모르죠. 예, 모르기 때문에 또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 이슈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좀 멀어져 있는 것뿐이지, 다시 한번더 뉴스 나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흐름 속에서 서린바이오가 강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에 진입했던 모습인데요. 이전에 보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한 16,000원대나 뭐 이런 자리가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와 종가와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자주 자주 만나는 구간들 자체가 굉장히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기도 어렵지만, 돌파하고 나면 이후에는 그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버팀목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린바이오는 최대 한 16,000원 정도? 이런 자리까지도 최대 좀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최대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변곡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단기적으로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전에 얼마죠? 이 구간이 한 18,000원대, 19,000원대 언저리에서 바닥을 좀 찍다가 좀 돌려 나가려고 하다가 대밀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점이 이탈돼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런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네, 벗어나야 될것 같고, 이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은 이 하단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 상단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이제 중심선에 있는데, 뭐 반등을 나와도 한 2만 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좀 부딪힐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뭔가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돌파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면 2만 원대에서 저항이 예상이 되고,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제 가격적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역시 이제 한 16,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16,000원대에서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변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추세 때 하단에서 반등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 상단에서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에서 매수를 받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반등 시 2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재료 없이 올라간다면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이런 이제 급등주들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되면은 거래량 빵 터트려서 크게 올려놓고, 한두 달 정도 그냥 쥐 죽은 듯이 또 거래 없이 쉬어가요. 그러다가 또 이슈되면 또 터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들 자체를 뭐 죽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쉬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저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 저점이 제대로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과정의 연속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수급적인 부분들,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보면, 아, 매수의 거래량 상당하죠. 이때 이제 음봉도 터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했는데, 상한가 말아넣고 다음날 시초가 갭 뜨고 흔들렸다가 다시 매수 거래량 빵 터지고, 이후에는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 앞선 거래량, 매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음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의 수급 자체는 살아있는 게 아닌가, 다시 갈수 있는 에너지는 있는데 좀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재료도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결국에 이제 바닥을 좀 어디서 찍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일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6,000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거의 뭐 16,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의 역할로서, 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을 지금 뚫어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이제 돌려 나갈 수 있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기보다는 밑에 단단한 그런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내려와도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재료나 이런 것들도 아직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더나 관련 이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관련 이슈 부각되게 된다면 지난번처럼 상한가 두번 갔을 때처럼 강하게 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일단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위로 좀 돌파가 돼야 됩니다. 이 구조적인 하락에서 좀 벗어나야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안에 갇혀서는 사실 그냥 단기 반등밖에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돌파하고 안착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역시나 이제 새로운 추세의 방향으로 새로운 가격,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고요. 현재 이 구간 안에 갇혀서는 단기적인 반등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거래량이었고 상승이었고, 그다음에 이 안에 갇힌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이 흐름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이슈 종목 분석에서 궁금하신 거,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주 3종목씩 나오니까 무료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 또는 활용하실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에 방문하셔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가 있는데요, 카톡 친구 추가는 AP 투자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있습니다. 그 무료방에서 장중 시황이나 실시간 속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이제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기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설인바이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